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정말 기다렸어요. 기다렸고 얼마나 가슴 설레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네팔을 대표하는 래퍼, 이제 킹이라고 불리는 네팔 최고의 래퍼 V10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우티라이? 예,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구글을 다 뒤져가지고 녹화 시간 기준에서 구글을 싹 다 뒤져가지고 해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가사를 텍스트를 전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댓글 반응만 이렇게 쭉 봤는데 이번에는 V10이 좀 날카로운 어떤 그런 음악보다는 사람들 커뮤니티를 이렇게 끌어안고 뭔가 거기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곡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아티스트를 추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안녕을 바라기도 하고 자신은 뭐 동료 아티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추모에 대한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랩스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V10이 영상으로 잘 표현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는 드레이크의 감동적인 뮤직비디오죠. 가스플랜 같은 그런 느낌의 바이브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폭력적이고 뭔가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힙합 가사들도 있지만 힙합은 분명히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한테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사의 그 힘을 가진 음악이 바로 힙합이죠. V10 같은 아티스트들, V10처럼 네팔 힙합의 어떤 정상이 있는 아티스트들한테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저는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곡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V10의 그 막 쏘아대는 진짜 공격적인 뭔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랩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V10의 가우티라이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Nepal의 어떤 후드의 모습? 예, 약간 슬럼가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을 배경으로 촬영한 것 같아요. 엄청 시골이고 야,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V10이 약간 게로 슈퍼스타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막 평화가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증오가 없어야 되고 사랑만이 가득한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곡은 굉장히 파지티브하고 밝은데도 불구하고 아 랩은 여전히 러해요. 내가 이래서 V10을 좋아하지. 그래 이런 거지. 이런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엄청 성공을 했어. 그리고 사랑을 이제 자신의 고향 사람들한테는 막 나눠주는 거죠. 저렇게 뭐 이제 힙합 뮤직비디오 미국에서 보면 왜 성공한 래퍼들이 자신의 동네 후드에 돌아가가지고 막 나이키 박스를 어린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뭔가 이런 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동기부여를 느끼게 하는 그런 모먼트가 있잖아요. 저는 근데 B10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곡을 이제 만든다는 게 진정한 이제 빅맨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낙후된 동네에 B10이 갔구나.
저는 이게 그냥 힙합이라고 봐요. 힙합은 다른 게 아니야. 훅도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 랩핑으로 조지고 있어. 이 곡은 곡은 굉장히 팝스러운 느낌도 있다고 하더라도 랩은 마치 막 켄드릭 라마 마냥 힙합의 본질을 건드려주는 것 같아서 그냥 좋아. 자체 팝으로 가면 전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닌데 그냥 랩이 하드하니까 역시 위텐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훅 하나 없는 그런 곡인데도 조이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거 보면 대단해요. 저 뭐죠? R.I.P. Vibe이라고 돼 있잖아요. 뭔가 특정 아티스트를 추모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 돈도 나눠주네. 왜 영화 노토리어스 보면 비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웃들에게 막 돈도 나눠주고 뭔가 좀 그런 자신의 고향 출신이 이만큼 성공했다는 거 보여주는 모먼트가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어찌됐든 V10도 이제 V10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 때문에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분명히 그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봐요. V10이 굉장히 여기서 이 비디오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보여준 거고 마치 드레이크의 가스플랜 마냥 저는 이럴 때 힙합 팬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그런 게 느껴져요. 제가 뭐 예전 다른 리액션 비디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힙합을 그냥 갱스터 뮤직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힙합은 점점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랩스타들이 자신이 성공을 거두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받은 사랑을 되돌려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실제로 래퍼들이 많은 자선단체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이렇게 뭔가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못 사는 동네에 나이키 신발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동네에 가서 나이키 박스 하나씩 딱 돌려주면서 그 어린이들이 뭔가 꿈을 잃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어떤 랩스타의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락스타의 삶이 아니라 랩스타의 삶인 거예요. 아, 정말 멋있는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V10의 날카로운 플로우는 살아있어요. 저는 이런 게 좋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